남아있는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그 앞으로 들어올 선생님한테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역설적으로 흉부외과 전공의 시절에 연애를 하는 것이 좋다. 왜냐면은 이게 아 여기한테 필요한 말이야. 아, 여기 바라보면서 얘기해. 아, 입으로 눈을 피해. 이건 아니냐고요?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힘드니까 집에 가면은 자칫 그냥 이제 먹고 야식 먹고 자고 그냥 다음날 아침 늦게까지 막 이런 식으로 휴일로 그냥 잠만 자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밥도 못 먹고 밥 먹고 뻗으면서 오히려 막 속이 쓰리고 막 이러면서 잠에서 깨고 막 이런 GR대로 뭔가 누군가 만나고 이러면은 이 쉴 때 데이트라고 해야 되잖아.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. 그러면서 자기도 환기가 되는 거지. 돌이켜보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아닌가. 그래서 그건 성공적인 사례인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례. 아니 연애하다가 누군가한테 실수하다가지고 흉부외과도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아 실제로 많은 전공의들이 그런 케이스도 호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 많을 것이야 접근 케이스만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. 그래서 보고 하는 거고요 연애가 순기능만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솔직히 이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애인으로서의 흉부외과 의사는 막 그렇게 이렇게 좋은 표본이 될 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해해주고 좋은 추억을 쌓는 좋은 사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의 그 동의도 구해야 아 상대방 동의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도 흉부외과 의사 얼마나 좋았는지는 잘 물어봐야 돼 그거는 팩트체크가 필요해 그렇죠. 하면 좋은 거긴 한데 하면 좋고 날 이해해 줬으면 나는 좋은 예상적인 한데 이거는 내가 취미로 할래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운동하시나요? 운동은 전연차 때는 와서 잠자기 바빴고 그래. 뭐 2년차 말부터 약간 시간 날 때는 전 예전에 검도를 했었어가지고 그래 약간, 운동 좋다니까 네, 그러니까 그냥 검을 휘두르는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게 사실 검도의 기본이니까 뭐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뛰고 있으면서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약간 프레시하게 되는 아니 그런... 뭔가를 휘두르고 있는 거에 희열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? 아니 형은 누구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아니 진짜 본투비 칼잡인데 맞네 뭐 하나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그 이제 체력도 단련시키고 진짜 100% 동의하는데 왜냐면 실제로 1년차도 4년차까지 오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 체력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순간도 많고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저는 일단 일할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 네. 일할 때도 그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일단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일을 좋아한다? 이 일을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내가 한 4년차 말 되니까 느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 이 되게 이제 저희 전공의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이제 사이가 원만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계속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진짜 맞는 말 이게 아까 막 MBTI 얘기도 하면서 어떤 MBTI 맞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거기서 표현할 수 없었던 성격 스트레스 내성과 이 스트레스홀드가 높아야 돼.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. 맞아. 아 진짜 그런 생각이 확 든다. 은채도 학생 때부터 같이 지냈지만은 항상 해맑게 웃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스트레스홀드가 높기는 해야 될 것 같아. 웬만한 그 일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평소에 받고 사는 것 같아. 그건 맞는 것 같아. 맞네. 형은 아직 할만하지? 아니 4년차 말고 4년차의 여유 전연차 때는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어느 정도 약간 연차가 쌓이면서 내가 이 환자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해볼까 하고 그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얻어졌을 때 딱 그때마다 약간 재미 환자 좋아지고 딱 좋아지고 이럴 때 그게 이제 또 다음 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되고 일하면서 일로 받는 스트레스를 푼다 거의 뭐 워커홀릭 같은 아 병원 밖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없어? 하루 오프가 있을 때는 이제 막 차 운전해가지고 파주까지 갔다고 이러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니, 나는 내가 차 있고 운전 잘하면 나도 드라이브 다닐 것 같아 나도 왜 나 없음 운전을 못해 아 그리고 집이 한강 근처다 보니까 여의도 같은데 이제 산책? 산책하는 것도 확실히 산책하는 있어요. 것도 사실 이제
그 강이 흐르거나 이럴 때 그 찰랑찰랑 있는 물소리 되는 걸 또 난 좋아해가지고 아, 되게 서동적인 면 한강 뷰가 좋다. 아, 아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야. 한강 뷰에 집이 있으면 좀 더 좋다. 알겠다. 남은 1년도 잘 해소하시면서 하길 바랍니다. 흉부외과 하다가 그만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적 있냐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다들 뭐 수두룩백백한데. 아, 왜 동의하지 않아 왜? 한 명 없어도 잘 나와. 아니.